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과 이해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끝없는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매 순간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시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영을 깨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이 아침을 엽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 통일 찬송가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주신 말씀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인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징계와 심판의 범위가 택하신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범위가 바벨론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죠. 어제 말씀까지는 택하심을 입고도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싼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심판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예언서 말씀은요, 잠언이나 시편 같은 지혜서나 시가서와는 달리 읽기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구약의 44% 즉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예언서 말씀을 우리가 못 본 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10여 장의 분량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함께 판단하거나 그 내용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나라는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마치 곧 일어날 것만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40년부터 681년까지 예언했는데 바벨론은 그보다 후대에 생겨났고 멸망당한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이사야 활동 당시의 상황은요,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바벨론은 지금 페르시아만 가까운 곳에 조그맣고 별 힘이 없는 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화해져서 근동의 강자가 된 것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는 이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이들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기보다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모두 당신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실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진정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역사의 주무대에 등장하지도 않은 바벨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18절과 19절의 그 표현이 아주 구체적이죠.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바벨론도 그리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그리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열국의 영광이었던 바벨론이 무참히 무너지게 된 이유는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즉 교만과 강포,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폭력성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에 주변 열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길들이시고 심판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막대기에 불과한 나라가 스스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한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으로 폄하하면서 믿음 없는 교만을 분노로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시간을 지날 때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답게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완전하신 그분의 뜻을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자 그들은 두려워서 손에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드물고요.
자랑거리였던 그들의 땅은 황폐해져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재앙을 당하며 죄악 중에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택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가 가진 편안함과 풍요로움 그 어떤 자랑거리라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역사하시지 않는 곳은 없고요. 공의로우신 눈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우리들이여, 이 세상의 안정을 구하면서 바벨론을 이루고자 하든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뜻 안에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 겸손히 구하면서 주신 은혜와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요 기쁨의 순간과 감사의 순간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행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자의대로 자아의 만족을 구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간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부르심 안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거하고 행하면서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버러지와 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나누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위기 때 겸손히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여서 나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외된 이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소망 없이 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곳이 선교지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 없는 가족, 이웃, 친구, 교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아닌 구원의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상이 없거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이 마음에 복음 전할 리드를 심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멕시코 선교지에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여서 예배가 멈춰지고 생활고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유영주 오미리 유하람 선교사님 가정과 뚝스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나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나의 왕관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